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얼마 전 친구에게 뜬금없이 내일을 받으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내일인가 싶었는데요. 이 친구가 제 영상을 봤는지 손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내일 관리를 받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클로즈업 샷을 찍을 때마다 손이 상당히 신경 쓰였는데요.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서 손톱에 낀 때까지 보이더라고요. 내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비용이 들기도 하고 혼자 가서 받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요. 오늘은 2만원대로 집에서 네일 관리가 가능한 휴대용 손톱 관리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손톱에 광을 한번 제대로 냈다가 놀림을 당해서 손톱을 숨기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뭔 짓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제주에서는 회사가 아니면 사람 만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자발적 왕따라고 할 수 있죠. 제품 구성을 보면 휴대용 손톱 트리머, 트리머 헤드 6개, C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손톱 트리머는 매직펜 정도의 크기인데요. 디자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매우 중요한데요. 약간 큰 사이즈의 깔끔한 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립스틱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냥 핸드백에 넣고 가지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오픈되어 있었다면 보기가 좋지 않았을 텐데요. 뚜껑이 있어서 헤드도 보호할 수 있고 뚜껑을 닫아두면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좋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충전 케이블을 꽂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7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2시간 충전을 하면 3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방전이 되면 충전 표시 등이 깜빡이게 되는데요. 이걸 보고 충전 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 충전을 하는 동안은 불빛이 깜빡이게 되고요. 충전이 완료되면 깜빡임이 멈춥니다. 트리머 헤드는 6개가 들어있습니다. 제품에 껴있는 헤드까지 포함하면 7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피부 친화 소재인 EV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의 헤드 중에 유독 모양이 다른 헤드가 하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헤드가 있는데요. 이건 손톱 끝을 동그랗고 예쁘게 샌딩을 할 때 사용합니다. 가장 강력한 헤드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 헤드는 모두 동일한데요. 손톱 표면을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3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각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색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진한 회색 부분은 가장 거친 느낌이라 손톱을 처음 다듬을 때 사용하고요. 연한 회색 부분은 살짝 거친 느낌이라 다듬어진 손톱을 미세하게 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색 부분은 손톱에 광택을 낼 때 사용합니다. 몸통을 보면 버튼이 하나뿐인데요. 우선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전원이 켜지면 헤드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15분간 연속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이게 희한하게 영상으로는 잘 안 잡히네요.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저소음 모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저소음 모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속도는 강력 모드, 일반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변경이 되는데요. 버튼을 짧게 누르면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법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쉽습니다. 그럼 이제 손톱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헤드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손톱 정리가 가능하고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리를 안 한 손톱과 비교를 해보면 광택이 장난이 아닌데요. 손톱을 만져보면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만질 때마다 기분 좋은 느낌이 들고요.
영양가 있는 밥을 잘 먹은 사람처럼 손톱이 아주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용한 헤드를 보면 손톱이 갈린 가루가 좀 묻어있죠? 이 제품은 헤드를 물로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원 후반대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장점이 정말 많은 제품인데요. 제품이 깔끔하게 잘 빠졌다고 할까요? 디자인과 마감이 상당히 좋고요. 성능도 매우 준수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헤드가 조금 큰 편이라 구석구석 섬세하게 손톱을 정리하는 건 어렵고요. 헤드만 따로 판매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따로 판매를 하지는 않네요. 헤드를 모두 다 사용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도 될 만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톱 관리에 이만한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